제가 그 분당 우리교를 처음에 개척할 때 그 굉장히 막막했던 게 저는 이제 어른 사역을 해본 적이 없이 중고등부만 이제 만 10년을 했기 때문에 그 당시 담임 목사님이시던 옥하는 목사님이 뭐 예고도 없으셨잖아요. 불쑥 이제 10월 말에 저를 부르셔가지고 내년에 개척해라. 뭐 두 달밖에 안 남았는데. 그래서 그 당시는 제게 굉장히 좀 그 두렵고 막막하던 그런 마음이 컸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는 선배 목사님들을 찾아가기도 하고 또 만나서 이제 계속 물었죠. 그 목사님은 목회의 그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제가 뭘 준비하면 되겠습니까? 지금 갑자기 옥하는 목사님이 개척을 하라 그러셔서 순종하기로 했는데 제가 뭘 준비하면 좋겠습니까? 아, 그렇게 이제 여러분들한테 제가 질문을 던졌는데 아, 그 답이 다 다른 거예요. 그 어떤 목사님은 설교에 목숨을 걸어야 된다. 목회는 설교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고요. 또 어떤 분은 설교보다 더 중요한 게 목회는 관계다. 대인관계를 잘 맺어가지고 그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려줘야 된다. 그런 분이 계시고 또 목회는 상담이다. 뭐 이런 분도 계시고요. 심지어는 목회는 돈이다. 그런 분도 계셨어요. 돈이 있어야 목회를 한다. 뭐 저보고 뭐 어떡하라고 그 얘기를 하는지 뭐 은행을 털라는 건지 뭐 어차피 돈을 뭐 어떻게 마련하겠습니까? 그럼 뭐 여러 각도로 이제 또 어떤 목사님은 목회는 인격이다. 인격이 제일 중요하다. 뭐 그런 말씀도 하시고요. 그래서 이 들으니까 자꾸 또 헷갈리는 거예요. 뭐가 진짜 목회의 본질이고 그 목회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뭔가? 그런 이제 헷갈리는 생각을 또 이제 목회의 방향을 어디다 둬야 되는지를 잘 모르고 있던 그 즈음에 그때 제가 그 성경 한 구절을 발견했는데요. 디모데전서 2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여러분이 다 아시겠지만 이 디모데전서는 목회 서신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그 젊은 디모데에게 물려주고 그리고는 그 젊은 후계자 디모데에게 그 어떻게 목회해야 되는지를 권면하는 서신이 이게 디모데전서거든요. 옥하는 목사님이 이제 저보고 교회를 개척하라고 그러시고 이제 목사님은 이제 면이 은퇴하시고 그러면 이제 화요일 오후만 되면은 저에게 전화를 주시는 거예요. 그게 참 목사님이 그 생각이 깊으신 분이에요. 월요일 날은 이제 또 쉬어라고 월요일 날을 전화를 안 주시고 꼭 화요일 날 또 오후에 주세요. 오전에는 또 순장만 있다는 걸 아시고 그래서 화요일 오후에 이제 전화를 주셔가지고 좀 어떠냐 또 그리고 이제 목사님 말씀을 많이 하는 분은 아니시거든요. 네 설교 잘 듣고 있다. 그 한마디에 뭐 모든 그 저를 향한 목사님의 그 협박과 또 긴장하게 만드시려는 그 말씀이 다 녹아 있는 거 아닙니까? 뭐 많은 말씀 없이 네 설교 다 듣고 있다. 그 한마디가 저를 얼마나 그 긴장하게 만들었겠습니까? 그리고는 이렇게 간간이 툭툭 던져주시는 그런 그 말씀들이 참 저에게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예를 들면은 설교 준비 안 하고 단에 올라가지 마라. 뭐 이런 한마디 툭툭 던져주시는 게 지금까지도 제 마음에 그게 굉장히 그 뿌리 깊이 각인이 되어 있거든요. 그 설교 준비하지 않고 단에 올라가지 마라. 그 한마디 안에 담겨 있는 그 메시지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 디모데전서는 바울이 그 사랑하는 그 제자, 그 아들 같은 그 디모데를 향하여 목회에 대한 말씀을 쭉 주시는데요. 이제 디모데전서 1장은 뭐 인사말 뭐 이런 것들에 해당되니까 이제 정식으로 2장서부터 이제 목회에 대한 권면이 시작이 되는데 그 2장이 어떻게 말씀이 시작된다고요? 1절을 다시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첫째로 권한다는 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우선순위에 있어서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거 아닙니까?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이게 저에게 굉장히 큰 그 각인이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설교가 목회에 제일 중요하다 그러시고, 어떤 목사님은 또 뭐 대인 관계가 중요하다, 인격이 중요하다, 돈이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주시는데, 적어도 바울의 관점으로는 목회에서 가장 중요한 게 기도라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이것들이 사실은 다 하나예요. 이 네 가지 단어가 다 기도를 각각 다르게 표현한 거거든요. 제가 그 주석을 찾아보니까 맨 먼저 나오는 간구는 이 긴박한 상황에 놓인 개인이나 회중이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에 초점을 둔 차원의 기도고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 나오는 기도는 그냥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그 모든 기도를 통칭하는 차원에서의 표현이라 그러고요. 세 번째 나오는 도고는 이게 중보 기도예요. 요즘에는 이제 오직 중보 기도는 주님만이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중보 기도라는 용어보다는 중보적인 기도, 이 표현을 더 많이 쓰는데, 어쨌든 여기 나오는 도구는 그런 중보적인 기도를 말하는 거고요. 마지막 네 번째 감사는 그야말로 하나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로 드리는 기도를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예요. 이 네 단어가 다 기도와 관계되는 건데, 그런데 첫째로 권하느니, 가장 우선순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하는 것이 이 기도라는 게, 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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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 그 제가 오늘 그 이 특별 새벽 부흥에 말씀해 보니까 이제 다니엘이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 그것 때문에 어제 온종일 이제 이런 생각들을 쭉 하게 됐거든요. 이 특별 새벽 부흥회가 어떻게 시작이 된지 여러분 아십니까? 제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목회 초보에 어른 목회도 해본 적이 없고, 그때 뭐 애들은요, 중고등학교는 길 가다가 어떤 중학생을 만나도 어떤 고등학생을 만나도 한 두세 시간 제가 걔랑 재밌게 지낼 수 있는 자신이 있었거든요. 뭐 애들의 심리는 내가 다 깨뚫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른들은 깨뚫는 게 진짜 어렵더라고요. 어른들은 굉장히 그 연막을 많이 치기 때문에 속내를 거의 안 보여주시기 때문에 그 어른들을 이 상대하는 건 진짜 어려웠습니다. 그렇게 이제 힘드는데 교회를 개척하고 나니까 뭐 당연히 이런저런 어려운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게다가 또 저희 교회는 사람들이 막 갑자기 그 몰려든 그런 케이스이기 때문에 막 교단도 다 다르고요. 뭐 완전히 뭐 생각도 다르고 자란 배경도 다르고, 그래서 뭐 행사하면은 와서 막 왜 이런가 하느냐고 막 따지는 분들도 많고, 또 다락방 안에서도 막 다투는 것도 많았습니다. 이제 막 굉장히 이제 힘든 거예요. 나이도 어린데다가 40대 초반에 목회 경험도 없는데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이런저런 일들이 자꾸 터지니까 위축이 되잖아요. 그 제가 어제 불쑥 무슨 생각이 떠올려졌냐 하면, 이제 2002년도 그게 몇 월인지는 모르겠는데요, 그날도 이제 뭐 교회적으로 뭔가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뭔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래서 이제 심란한 마음으로 분당에 이제 그 새벽 기도를 참 잘 인도하신다는 목사님에 대한 소문을 들어가지고 제가 탐방을 가려고 이제 새벽에 이제 그 교회에 이제 그때는 뭐 저를 알아보는 분이 아무도 안 계시니까 너무 좋은 거 아닙니까? 어디든지 마음대로 갈 수 있으니까. 그 교회 가가지고 맨 뒤에 앉아서 이제 새벽 기도를 드리고요. 메모도 하고 뭐 그렇게 하고, 이제 그 다음에 제가 그때 그 분당에 이 서현동에 있는 어느 그 기독교 크리스찬 의사분들이 만든 병원에 가끔씩 가서 이제 설교를, 아침에 가서 설교를 해드리고는 했는데요. 그날 이제 또 그 병원에 설교하러 가는 날이에요. 그래서 이제 새벽 기도를 마치고 집에도 못 들르고 그냥 이제 차를 세워놓고 이제 이 서현동에 병원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당시로 삼성 플라자, 지금은 이제 AK 플라자지만 삼성 플라자를 이제 거쳐서 그 이제 병원으로 걸어가고 있는데요. 그 삼성 플라자 1층에 그 복도를 그 지나가고 있는데, 이 성령님의 그 일하심이라는 거는요, 막 오늘 이런 날처럼 막 사모하고 구하고 막 성령이여 임하소서 그렇게 찬양을 부르면서 기도해서 임하실 때도 있지만,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그 내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아들이 목회 초보가 그 목회가 버거워가지고 근심과 걱정으로 쌓여있는 그게 그 요즘에 어제 그저께 계속 같은 표현이지만 그게 참 그 긍휼히 여겨주시는 마음 그 불쌍하게 보였나 봐요. 그날도 이제 그 남의 교회 가서 새벽기도 드리고 걱정은 많죠. 이걸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 건가. 내 힘으로는 이게 잘 안 되고 그 목회를 그만두고 싶은데 그만둘 수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걸 내가 너무 잘 알고 그렇게 너무너무 근심이 많았는데요. 그 삼성플라자 그 위치를 지나갈 때마다 저는 종종 그때를 떠올려요. 전혀 예기치 않은 성령님의 강한 그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그 표현이 되지 않는 그 마음에 그 불안하고 근심이 많고 두려운 마음들을 이렇게 그 햇볕이 딱 비치면은 안개가 싹 물러가듯이 그 마음에 막 이제 기쁨이 회복되기 시작하는데요. 그 현장을 내가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제 거기에 그 벤치가 있었는데요. 그 실내에. 그 벤치에 제가 앉았는데 형언하기 어려운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벤치에 앉아가지고 불렀던 그 노래, 제가 이거 이 메모를 찾아보니까 이 두 곡을 제가 메모를 해놨더라고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아, 요새 네 목소리가 좋은 노래도 막 살아나는 것 같아. 5초 전에 불안하고 근심이 많고 이 목회를 어떻게 헤쳐나가야 돼. 그때 뭔 일인지는 모르지만 교회 안에 또 뭔 이런 다툼이 있고 그랬었는데 성령님이 제 안에서 이 찬양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두 번째 곡이 문드란 머리 들으라. 그래서 우리 교회가 거의 전통적으로 특새 시작할 때 맨 마지막 날 이 찬양을 불렀던 것도 거기서 나온 거예요. 문드란 머리 들으라 그러면서 막 그 사람들 거기 이제 이런 시간이니까 많이는 아니라도 거기 막 출근하는 사람도 있고 왔다 갔다 하는데 거기에서 형언하기 어려운 막 감격이 막 몰려오는데 거기서 막 크게 불렀겠습니까만 그러나 이 찬양을 제가 불렀던 기억이 나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그리고 문드라 머리 들으라. 이제 가사가 생각이 안 나가지고 요것밖에 인용을 못 하는데요. 전쟁은 뭐 하여튼 이런 찬양이었는데 계속 이제 문드라 머리 들으라밖에는 말씀을 못 드리네요. 그래서 이제 문드라 머리 들으라 막 이 찬양을 부르면서 그 벤치에 제가 그때 앉아 있었는데 그때 성령님께서 이제 어제 제가 메모를 찾아보니까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들어보세요. 그때 들려주신 성령님의 메시지는 이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이제 우리 교회 초창기 성도들을 말하는 거겠죠. 그들이 입술에 재갈 물리는 것을 몰라서 못하느냐, 알지만 능력이 없어서 못하지 않느냐, 이것이 울의 소리처럼 내게 들려졌습니다. 그때 깨달은 것이 입술에 재갈을 물리는 것도 영적인 능력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품는 것도 능력이라는 사실입니다. 나와 기질이 다른 사람을 품을 수 있는 것도 능력이라는 사실입니다. 영적인 능력이 없으면 사랑하고 싶지만 못합니다. 지금까지 성도들에게 왜 그렇게 못하느냐고 다그치고 책망만 했지 성도들이 이런 약함을 뛰어넘는 능력을 얻도록 도와주지는 못했다는 것. 그 제가 메모해 놓은 게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무슨 일인지는 모르지만 이제 뭐 여러 다른 그 성향의 또 교단의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뭔가 뭐 분쟁이 있었겠죠. 이런 부분에서 이제 성령님이 그 삼성플라자에서 제 마음 속에 알지만 능력이 없어서 못하는 걸 계속 니는 그냥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말만 하고 있다는 그 깨달음을 저에게 주셔가지고요.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무슨 기도를 드렸냐 하면 그 벤치에서 주님 오늘 이후로 분당 우리 교회는 영적인 능력을 공급하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기도하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작한 게 특별 새벽 부흥이에요. 여러분 그때 시작된 특별 새벽 부흥회 제 기억으로 1차 특별 새벽 부흥회가 며칠 했는지 아십니까? 60일 했습니다. 60일. 원래 40일 새벽 기도로 작정은 해놨는데요.
9월 20일인가 추석 지나고 9월 20일부터 40일을 작정해 놨는데 8월 말에 삼성 플라자에서 이 강력한 은혜를 내게 주셔가지고 그 다음날 설교 예배 시간에 선포해 버렸습니다. 그 9월 20일까지 기다릴 게 뭐 있습니까? 우리 내일부터 합시다. 주일 지나고 바로 시작을 해서 60일간은 했거든요. 60일을 진짜 소리를 많이 질렀거든요. 막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성대 결절 오고 하여튼 내 인생은 목회 시작하고 지금까지 따라다니는 게 성대 결절이에요. 계속 목 상하고 그러면서 새벽마다 그렇게 시작을 했단 말입니다. 제가 특별 새벽 부흥회를 생각을 하면은 너무너무 감사한 게요. 얼마나 많은 이 기도의 역사가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병이 떠나가는 일, 특별히 우리 이 새벽 부흥회는 가정이 회복되는, 이혼하려고 했던 가정들이 제가 아는 것만으로 손으로 꼽을 수 없을 만큼 이 새벽 부흥회를 통해서 가정이 회복이 되고요. 그리고 잊혀지지 않는 한 기억은요, 아예 이혼을 했습니다. 그 가정은 남편이 가슴 아프게도 외도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아내가 그걸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이혼을 한 상태예요. 이혼을 했는데 그 이후의 기억은 내가 지금 잘 안 나는데요, 부부가 이혼을 하고도 계속 이제 우리 교회를 다녔는지, 특별 새벽 부흥회라서 이제 한쪽은 우리 교회를 다녀 한쪽은 떠났는데 이제 새벽 부흥회라서 참석했는지 그건 모르겠는데요, 아내가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남편은 용서하기로 하고, 내가 너무 감동적이었던 게 새벽 부흥회가 끝나던 마지막 토요일 날, 그때가 뭐 40일을 했는지 30일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새벽 부흥회 끝나고 토요일 날 옆에 있는 제 방에서 두 분의 재언약식을 했습니다. 재결합, 제가 진행을 맡아가지고. 그래서 남편은 다시는 그런 부끄러운 자리에 빠지지 않기로 아내에게 다짐을 하고, 아내는 모든 지난 시간들을 다 덮고 그렇게 하나가 되는 것으로, 그리고 부부가 그렇게 해서 다시 재결합을 했어요. 이혼한 가정이.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이번 그 이 특별 새벽 부흥회를 통해서 많이 일어났거든요. 어제 제가 이런 것들을 쭉 정리하면서, 요즘에는 막 이제 수면이 당연히 부족하니까 몽롱한 가운데도 너무너무 가슴이 벅차더라고요.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이번 특별 새벽 부흥회 때 이 역사와 전통이 이어져서 이번 부흥회 때 병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이번 새벽 부흥회 때 저처럼 마음은 심란하고 져야 되는 짐은 너무 무거운데 감당하기가 어려워서 온 마음이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으로 꽉 차있어 그 삼성 플라자를 지나가는 것과 같은, 저 같은 그 당시에 그 두려운 마음이 엄습해 있는 분이 계시다면 저에게 임하신 성령님이 이 새벽에 여러분에게도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 어려움이 있다면 회복이 일어나고, 이혼하려고 어려움 속에 있는 가정들마다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라는데, 그 모든 것들이 가능한 공통된 통로가 기도라는 통로라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이제 이런 맥락으로 풀어나가려고 하는데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다니엘에게 위기가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다니엘 2장 13절에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이런 절박한 위기가 찾아오니까 다니엘이 이제 16절에서 시간을 좀 달라, 그러면 내가 왕의 그 꿈을 해석해 주겠다, 그렇게 제안하고는 17절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냐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이제 여기까지가 어제까지 살펴본 내용 아닙니까? 지금 이제 바로 그 다음 18절에 보니까 그 절박하고 다급한 상황에서 다니엘이 그 친구들을 왜 찾아갔는지에 대한 이유가 이제 나오는데요.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이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그 절박한 상황에서 다니엘이 딴 데 안 찾아가고 친구를 찾은 거는 한마디로 말하면 친구들에게 중보기도 부탁하러 간 거예요. 지금 이런 위급한 상황이 왔다, 기도하자 우리.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여러분 그 다니엘 1장을 보실 때 다 아시지만 그는 최소로 그 열흘 동안의 테스트를 거쳐가지고 왕의 신임을 받던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리고 또 다니엘 1장 20절에 보니까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한마디로 말해서 다니엘은 지혜와 총명이 10배, 그러니까 머리 팍팍 돌아가는 사람이에요. 멍청한 사람 아니에요. 막 머리가 막 10배로 잘 돌아간다. 솔직히 우리도 뭐 어지간하게 머리 잘 도는 사람 아닙니까? 우리 뭐 머리 안 도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머리 팍팍 잘 돌아가는데 이런 우리보다 10배나 머리가 잘 돌아가는 게 그게 다니엘이라면 그 막 머리 팍 굴리면서 답 찾을 게 많을 거 아닙니까? 그 모든 걸 뒤로 하고 친구에게 가서 기도를 하자고 권면하는 이 모습에서 뭘 배워야 되겠느냐는 거예요.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다니엘이 그 왕의 꿈 문제로 지금 어려움이 있을 때 시간을 달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그게 믿음의 행위예요. 그 답이 자기 안에 있으면 바로 설명해주고 답 찾으면 되지, 문제 해결하면 되지, 시간 달랄 게 없잖아요. 시간을 달라는 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이 문제 해결의 열쇠는 내가 갖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갖고 계시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 회복해야 되는 게 이거예요. 우리는 뭐 그냥 뭐 시간 달라 없어요. 막 바로 자기가 해결할 것처럼 달려들다가 문제를 일으키고 덧날 때가 얼마나 많으냐고요. 그 성격 급한 베드로가 지금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이게 베드로의 자기 급한 성격을 뛰어넘는 신앙 고백이거든요. 그 급한 베드로가 평소 같으면 그냥 막 주님이다 그러면 벌써 뛰어내리고 생각하는 게 베드로인데, 그런 상황에서도 주님이 명하시면, 주님이 명하시면, 아, 주님이 원하시면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이게 요즘으로 말하면 주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아닙니까? 기도. 우리가 다니엘에게서 배워야 되는, 우리 느부갓네살에서, 느부갓네살이란다. 그 바벨론에서 느부갓네살과 관한 다른 사람, 제가 느부갓네살에서 바벨론과 다르게 살려면 이런 말을 할 뻔했는데요. 수면 부족이에요. 오늘 주제가, 이번 특세 주제가 그 바벨론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아닙니까? 우리가 바벨론에서 느부갓네살 왕과 같은 부류와는 좀 다르게 살기 위한 첫 번째 관문이 뭐라고요? 뭐든지 바로 결정하고 바로 판단하고 막 머리 팍팍 잘 돌아간다고 나도 10배 빠르다 그러면서 막 뭐든지 즉석에서 지멋대로 결정하던 그 태도를 내려놓고 시간을 벌어야 돼요. 시간을. 뭐 하는데 시간을 벌어야 돼요? 기도하는데. 뭐 하는데 시간을 벌어야 돼요? 기도를 통해 하나님 뜻을 구하는데 시간을 확보해야 돼요. 오늘도 내가 그걸 느꼈는데요. 지난 16년, 17년 이렇게 어리버리한 이찬수 목사가 담임 목사로 있는 분당 우리 교회가 그래도 이렇게 혼미한 적이 한 번도 없고 갈등 한 번도 없고 교회 쪼개진 적 한 번도 없고 분쟁 한 번도 안 일어날 수 있었던 근원적인 출발이 어디서 나오는지 아십니까? 저는 새벽에 모든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적어도 2시간 내지가 3시간 정도, 이 시간은 언제부터 시작했는지 기억이 잘 안 나요. 적어도 10수년 동안 지켜오는 게 그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특세가 별로 힘들지 않아요. 늘 일어나는 시간이에요. 평소보다 조금 더 일찍 일어나지만. 어제도 너무나 이제 뭐 오전에 순장반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틈새가 너무 없이 복잡하게 하는데 나중에는 심장이 막 너무너무 벌렁벌렁거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러면은 그냥 자요. 어제도 8시 전에 잤습니다. 딱 누우면 바로 잠이 막 전 오거든요. 그리고 12시쯤 일어나가지고 지금까지 너무나 많은 그 은혜의 시간을 지금 누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일상적으로 지혜도 없고 다니엘처럼 그렇게 뭐 총명이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저는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적어도 한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하나님 앞에 독대하는 시간을 가지기 때문에 그 시간이 지혜가 충전되는 시간 같아요. 여러분, 이 악한
바벨론에서 살아가면서 바로바로 적색해서 내 판단으로 이렇게 하면 되더라, 저렇게 하면 되더라, 내 경험 이렇더라. 그래가지고 맨날 그 어려움을 겪는 거 아닙니까? 기다려달라는 말이 필요해요. 좀 기다려주세요. 그리고는 하나님과 독대하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그런 자리로 나가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 포인트를 제가 좀 살펴드리고 싶은데요. 자, 18절을 한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여러분, 여기 나오는 구하게 하다라는 이 단어가요, 히브리어 동사로 바하라는 단어예요. 이 바하라는 단어는 찾다, 간청하다, 구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요, 이 다니엘 2장에서 이 바하라는 단어를 가지고 진짜 중요한 메시지 하나를 찾을 수 있는데, 그게 뭐냐 하니까 이 바하라는 단어가요, 2장 13절에도 같은 단어가 나옵니다. 2장 1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여기 나오는 찾았더라가 이게 원어로 바하예요. 지금 바하가 두 번 나오는데요, 하나는 다니엘의 행동에서 바하가 나오고 하나는 또 느부갓네살 왕에게서 바하가 나오거든요. 이 두 대조되는 모습 속에서 공통된 단어 바하가 나오는데, 이 느부갓네살 왕의 바하는 어떤 의미를 가진 바하입니까? 어제 말씀드렸죠? 그 내면에 하나님 없는 인생에게 찾아오는 두 가지 정상이 뭐라 그랬죠? 겉은 화려한데 사실은 그 내면에 늘 불안과 공포, 두려움, 이게 자리를 잡고 있고요. 또 하나 공통점이 뭐라 그랬습니까? 바로 그런 자기 내면의 문제를 타인에게 자꾸 책임 전가시키는 거 아닙니까? 자기가 지금 꿈 잊어버리고 자기가 지금 내면에 불안한 걸 왜 그 술사들과 지혜자들 탓으로 돌려 죽이느냐고요. 이런 느부갓네살의 행동에서 나타나는 바하는요, 한마디로 말하면은 그저 눈에 보이는 현상에 집착하고 그 눈에 보이는 것만을 추구하고 자기의 모든 문제를 남에게 전가시키는 차원에서의 바하예요. 어떻게 뒤집어 씌울 사람 없나? 어떻게 내 이 문제 지금 그 뭐 아직 정확하게 규명이 안 돼서 이거는 확정된 건 아니지만 지금 그 메르스 그 중동에서 이거를 옮아 오신 분이 엄청 곤욕을 치르고 있다 그러잖아요. 지금까지의 정황으로 봤을 때 이미 그 감염이 됐다는 걸 본인이 알고 있으면서 자기 가족은 보호하고 그러면서 뭐 택시를 타고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추측하면서 막 그 청와대에 청원을 하고 뭐 그런 기사를 제가 봤거든요. 그게 뭐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판단은 하면 안 되지만, 그러나 인간의 죄성으로 본다면, 그분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인간의 죄성으로 본다면 충분히 그러고도 남는 게 그게 인간이거든요. 느부갓네살에게서 바하는 뭐라고요?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눈에 보이는 것만 해결하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그 자기 내면의 불안을 남에게 책임 전가시키는 것으로 떠나버리려고 찾아 헤매는 차원에서의 바하예요. 여기에 반해서 18절에 나오는 다니엘이 추구했던 바하는 뭐예요? 그런 눈에 보이는 현상 이것만이 아니라 이 눈에 보이는 현상 너머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는 깊은 눈이 있었기 때문에 그 세상 보이는 세상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찾는 차원에서의 행동이 바하예요. 바하. 이게 다니엘의 바하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심각하게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의 바하는 느부갓네살의 바하입니까? 다니엘의 바하입니까? 그렇게 교회를 오래 다니고 있으면서도 그저 보이는 것만 보고 그냥 보이는 사람들의 현란한 것만 부러워하고 자기 내면의 불안을 꼭 누군가에게 전가시킬 희생양 없느냐고. 우리나라는요, 마녀사냥 사회예요. 우리나라는 뭐 누구 하나 걸렸다 그러면은 뭐 그건 뭐 그 끝장 볼 때까지 그냥 마녀사냥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느부갓네살의 바하예요. 이게
가슴 아프게도 오늘 교회 안에 이런 느부갓네살의 바가 얼마나 많은지 아시죠? 다락방에서 누구 하나 딱 찍혔다 그러면 그 사람은 이제 느부갓네살의 집중 공격을 받는 이런 왕따가 되는 거 아닙니까? 정직하게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의 바하는 느부갓네살식의 바합니까? 다니엘식의 바합니까? 특별세배부흥회 왜 합니까?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있어서 항상 내면의 불안과 두려움을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려고, 근원적인 치료를 하려고 그러지 않고 누군가에게 덮어씌우고 책임 전가시키고 네 잘못이라는 식으로 그런 문제 해결에 익숙한 우리가 이런 새벽 부흥회를 통해 체질이 어떻게 개선된다고요? 다니엘의 행동에서 발견되는 바하로 바꾸자는 거예요. 이게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애 내내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셨는데요, 몇 가지 사례만 들어볼게요. 예수님은 공생애 시작을 금식으로, 금식 기도로 시작하신 거 다 아시죠? 마태복음 4장 1절 2절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주리신지라. 그렇게 하고 공생애를 시작하셨고요. 그런가 하면은 열두 제자를 택하시기 전에 밤을 지새우며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 13절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열두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시는 과정에서도 기도가 있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 42절 돌을 옮겨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르르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라 함이니이다. 마지막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 되기까지 기도하셨는데, 이게 이제 이 모든 예수님의 기도의 의미를 요약해 놓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누가복음 22장 41절 42절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싶은 기도의 모범은 뭐예요? 어떤 일이든 중요한 일을 하기 전에는 기도해야 된다. 중요한 일을 행하는 과정과정에 기도해야 된다. 기도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마라. 기도 없이는 결단도 하지 마라. 기도 없이는 행동하지 마라. 이 모든 걸 가르쳐주시는 근원적인 포인트 속에는 이 기도,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느부갓네살의 바하가 아니라 다니엘의 바하로 드딛는 인생의 모습 아닙니까? 오늘 저는 말씀의 결론을 이제 또 뭐 더 다룰 게 있지만 이제 새벽에 기도해야 되니까요, 또 다음으로 미루기로 하고요, 편지 하나 읽어드리는 것으로 오늘 말씀을 제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제 결혼 주례를 하면 꼭 이제 그 신랑 신부에게 자기 부모에게 그동안 주셨던 보온의 그 편지를 내게 써갖고 갖고 와라, 이 숙제를 꼭 내주거든요. 어느 편지에서 너무나 제 마음이 오래 무는 대목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 신부가 아마 그 어릴 때 미국으로 유학을 갔나 봐요. 그래서 이제 떨어져 지내니까, 부모님이랑 떨어져 지내니까 힘든 게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 내용의 일부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 읽을 수는 없으니까 몇 줄만 읽어드릴게요. 엄마, 이제 자기 그 부모님께 편지 쓴 거니까요. 엄마, 2011년 제가 뉴욕에서 아침 일찍 전화했던 날 기억하세요? 혼자 지내며 그 누구와도 마음을 온전히 나눌 수 없어 엄마한테 물었습니다. 아마 이제 이 자매가 그때 뭐 좀 뭐 심란하고 복잡한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자기 엄마한테 질문했습니다. 엄마는 너무 힘들 때 아빠한테도 우리한테도 할머니한테도 말할 수 없을 때는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엄마가 울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래서 엄마는 기도해 인경아 라고 말하셨어요.
엄마, 저는 그날 엄마의 말씀으로 인해 하나님을 더욱 믿고 엄마의 신앙을 더욱 본받고 싶어졌어요. 저는요, 그 편지 읽다가 요 한 대목이요. 엄마는 너무 힘들 때 아빠한테도 우리한테도 할머니한테도 말할 수 없을 때 어떻게 해? 그 엄마가 뭐 전화로 하신 것 같긴 한데요. 울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래서 엄마는 기도해. 오늘 설교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엄마는 기도해. 그 처음 바벨론에서 느부갓네살 왕의 그 방식에 익숙해가지고 늘 불안한데 늘 두려운데 책임 전가나하고 또 그 바벨론식의 방식에 익숙해가지고 생각할 겨를도 없이 내 경험으로 내 지식으로 내 지혜로 바로바로 일을 처리하던 우리지만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모범이 뭐예요? 그래서 엄마는 기도해.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오랜 시간이 지나고 시집장가 갈 때 우리 엄마에게서 우리 아빠에게서 30년 사는 동안 가장 고마웠던 한 대목이 있다면 그래서 엄마는 기도해. 이거 가르쳐 주시는 거였어요. 그럴 수 있는 그런 부모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이번 주 내내 우리 이 찬양을 계속 부르는데요. 오늘은 이제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이 찬양을 같이 먼저 부르고 그 다음에 이제 성령이여 임하소서 이 찬양으로 연결할까 하는데요. 오늘 내내 이 찬양 부르는 동안에 이 상징적으로 이 한 대목이 머릿속에 떠올려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엄마는 기도해. 그래서 엄마는 기도해.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손뼉 치면서 또 기뻐하면서 또 오늘 주신 말씀의 의미 한 자락을 붙잡고 이제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으로 나가기 원하는데요. 우리 이렇게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성령이여. 거룩하신 성령이여.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오셔서. 세상 헛된 마음 태우소서. 세상 헛된 마음 태우소서. 우리가 간절히 사모해야 됩니다. 손 들고 주를 바랄 때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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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소서. 자, 여러분, 그 아까 말씀드렸던 거요. 성령님은 어디 멀리 출장 가셨다가 우리가 막 이 시간 부르짖으면 그렇게 달려오시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내 안에 계세요. 계속 우리가 막 어떤 문제를 가지고 막 부르짖고 성령이여 임하소서 기도도 해야 되지만요. 일상 속에서 그분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을 근심케 하는 죄된 요소를 몰아내고 나면은 삼성플라자로 가면서 저는 성령께 구하지도 않았고요. 그냥 근심만 하고 있었을 뿐이에요. 목회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 문제 어떻게 풀어야 되나? 그냥 걱정만 많았을 뿐이에요.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전혀 제가 의도하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았는데 그것도 교회도 아니고 백화점 그 1층을 지나가고 있는데 긍휼히 여기시는 그분이 저 안에 주시는 말씀과 메시지가 오늘 분당 우리 교회의 큰 목회의 방향을 잡는 건 다 그렇게 나온 거예요. 40일 작정하고 얻은 것들도 40일 작정하고 얻은 거 없습니다. 기도하다가 구한 것도 물론 많이 있지만 여러분이 두 가지를 마음에 담고 기도하셔야 찬양 불러야 되는데요. 성령님을 근심하게 만드는 죄된 것들을 주님이 이 시간 다 내쫓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성령님을 근심하게 만드는 죄된 것들이 회개하게 될 때 회개의 역사가 일어날 때 성령님이 일하시기 시작하고요. 그런가 하면은 진짜 내 안에 성령님이 오늘 말씀 그대로 다니엘의 바하 그 바하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번 이 찬양 손뼉 치면서 큰 소리로 그러면서 마음에 사모하면서 아버지 내 안에 거룩이 회복이 되기 원합니다.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
우리에게 임하소서. 우리에게 임하소서. 다 태워주십니다. 성령에 불러오셔서, 성령에 불러오셔서 세상 헛된 마음 태우소서. 세상 헛된 마음 사모하는 마음 태우소서. 손 들고 주를 바랄 때 임하소서.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에 불러오셔서, 성령에 불러오셔서 뭘 태워주시기 원하십니까? 세상 헛된 마음 태우소서. 태우소서. 손 들고 주를 바랄 때, 내 말은 나의 심령 위에, 내 말은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의 담비 내려 날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언제?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영광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 되네, 소망이 되시네. 성령이여 임하소서. 어디에?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의 담비 내려 날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언제?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아멘. 영광 영광 그래서 엄마는 기도해. 그래서 엄마는 기도해. 우리 아이들에게 각인될 수 있는 그 한마디. 그래서 엄마는 기도해. 그래서 아빠는 기도해. 하나님, 이제 오늘 다니엘에게서 배우는 뭐든지 즉흥적으로 지멋대로 결정하고 지멋대로 판단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결제받아야 될 주인이 계시는 인생이기 때문에 시간을 벌고, 그리고 친구들에게 기도를 부탁하면서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기도를 통해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겠습니다. 그런 결단을 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를 따라 큰 소리로 선포하고 주님 이름 세 번 부르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 주옵소서. 그 주인 되
계시는 주님으로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